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건설이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롯데건설이 20개 안팎의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에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책본부를 거쳐서 신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